자, 여러분들 추억의 장소죠. 우리 곤충화문이, 옛날 곤충화문이 왔어요. 오늘 뭐 하러 왔냐면, 자, 여기 천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 짜잔, 이거 천의 문이죠. 자,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장수 풍뎅이 산란 세팅하러 왔습니다. 오, 어떻게 비가 샜어요. 마음이 아프다. 자, 여기 곤충 사육장이고요. 좀 있으면 여기가 완벽하게 인테리어랑 해가지고 구조가 싹 바뀝니다. 자, 우선은 급한 대로 오늘 장수풍뎅이 산란 세팅을 할 겁니다. 바로 여기다가 100리터짜리 사육통에다가 장수풍뎅이 암컷을 4마리에서 6마리 정도 넣어가지고 산란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알을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받을 예정이에요. 자, 여기에 10몇마리의 암컷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서 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이제 뽑아서 제가 이제 산란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나중에 교육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친구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의자왕이 될 겁니다. 암컷을 혼자서 거느려야 되기 때문에, 자, 굉장히 튼실한 친구로 데려왔습니다. 자, 우선은 사육통을 깨끗하게 한번 씻어 오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호수에 있는 약간 더러운 물들을 빼기 위해서 살짝 사치 좀 부려볼게요. 야하, 어이, 뭐야, 거미가 있다니. 거미가 있어요. 슬프다. 거미줄이 쳐졌네. 야, 창고니까 이해해야죠. 지금 준비한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깨끗하게 씻은 사육통 100리터짜리 리빙박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제 톱밥입니다. 발효톱밥이고 약 60리터 정도 준비를 해놨고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놀 수 있는 바로 놀이목이에요. 자, 쓰다 남은 짜투리인데, 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산란을 해줄 우리 장수풍뎅이 친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허. 자,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톱밥을 넣는 일이죠. 자, 우와. 진짜 알을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받으려면 여러분들 진짜 톱밥 엄청나게 써야 돼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참나무 톱밥, 그러니까 참나무 알에 있는 이제 낙엽이 썩은 부엽토에 산란을 하는데, 인공적으로 사육을 할 때 부엽토를 퍼서 산란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잡벌레들이 꼬이겠죠. 그래서 직접 발효시킨 이 참나무 톱밥을 애용을 합니다. 그게 제일 깔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아, 막상 60리터라고 하지만 오, 양이 굉장히 많네요. 오,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 너무 많은데? 뭐야, 가득 차버렸어. 어떡해. 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치운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사육장이 넓어버리면은 암컷 여러 마리가 알을 낳는데 장소가 충분해지기 때문에 톱밥의 높이를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톱밥이 매우 건조해요.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을 건데, 제 생각에 물 한 100리터는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작업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뿌릴게요. 이야, 언제까지 뿌려야 되지?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톱밥을 이제 물을 넣을 때 있죠. 아, 이 정도 뿌리면 되겠지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초도로 버무리거나 삽으로 버무리시면서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수분이 너무 과해지면 큰일 나요. 부족하면 보충하면 되지만 너무 많아지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넣어주고 계속 뒤적뒤적 거리다 보면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각이 나와요.
여기가 사육장이라 그런지 확실히 땀이 많이 나네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이 장수풍뎅이를 산란을 많이 받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교육용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저희 곤충화문에서 분양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산란을 한번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톱밥이 이제 가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톱밥에 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산란도 못하고 톱밥에서 냄새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한 봉지 두 봉지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하기 때문에 좀 속도가 빠를지 몰라도 저는 보통 하면 한 30분 정도 톱밥 버무려요. 예, 가스도 빼야 되고요. 자, 좋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수를 다 했습니다. 자, 이거 뭉쳐있노. 자, 여러분들 가수를 다 했어요. 자, 가수를 얼마큼 해야 되냐,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먹으로 꽉 이렇게 힘을 주었다가 딱 놔두면 여기 보시면 손가락 이게 모양이 나죠? 이 모양이 날 정도로 수분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좋았어요. 자,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고요. 자, 여기다 500마리, 최소 500마리는 산란하겠네요. 자, 여기다가 아까 가져왔던 나무들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쁘진 않지만 애들은 이게 낙원이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온 우리 젤리들을 마구마구 넣어주겠습니다. 이 하얀색 젤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유산 젤리인데 이게 단백질 젤리라서 산란을 받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암컷들을 투입할게요. 우선은 수컷 먼저 한 마리 뿅 놓고 암컷들을 제 생각보다 6마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30분 약 4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자, 산란스팅 끝났어요. 자, 수컷은 사육장에 들어가자마자 젤리 흡입을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좋아요 개수만큼 1000개까지 가면 1000개 알 가나요?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장풍뎅이 대량 산란 세팅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게 규모가 크지만은 이런 식으로 산란 세팅해서 산란을 받은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기증을 하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이죠.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추후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이 친구들을 한번 엎어서 유충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영상을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